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성경읽기 1년 1독 평생. 8월 생활 미션은 용서하며 축복하기입니다. 날마다 집의 방 바닥이나 사무실 책상의 먼지를 닦으며 기도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내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위풍당당 화목한 감사 1도 2019년 8월 21일 수요일 예레미야 52장 말씀입니다. 52장 예루살렘의 파괴와 회복. 오늘 말씀 예레미야 52장 31절 말씀입니다. 그가 유다의 여호와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예레미야 52장 31절 말씀. 아멘. 자기 희생 지름길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가 기적적인 회생의 그날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8월 암송 구절은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 말씀입니다.